기운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은 김세원 연구원 모시고 시장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의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 실망스러워요. 살짝 실망스럽습니다. 견조하다고 봅니다. 뭐 그렇다고 희망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한 게 비농업 고용 부분의 증가수인데 그 예상치는 16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6만을 하회하는 14만 5천 명이 증가하면서 이것을 빌미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0.29% 하락 마감했고요. 그래서 이 장중 흐름을 보시면 장 막판에 이렇게 매물이 출회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물이 출회된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많이 상승했다. 이미 그 밸류에이션이 지금 그 12개월 포워드 PE로 18.4배거든요. 뭐 언론들에서 이렇게 다루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닷컴버블보다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이번 주죠. 이번 주 무역협상 서명식이 있는데 서명식 이후에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서 그 미리 좀 팔아둔 그 시장 참여자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도 추측이 됩니다. 일단 뭐 이번에 15일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한 1년 동안은 뭐 뚜렷한 뉴스가 나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뚜렷한 뭐 뉴스 협의는 하겠지만 네. 뭐 2단계 합의에 이른다든지 네. 이런 건 없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서로 간에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지금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란 말이에요. 네. 트럼프는 재선을 앞두고 있는 게 이제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시진핑은 이제 이번에 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자기들 목표들이 있는데 여기서 협의를 하다가 괜히 삐그덕 해가지고 악재가 나오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숟가락은 깨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고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뭐 2단계 합의를 그러니까 1단계 서명식이 이번 주 수요일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이 1단계 서명식 이후 바로 그 2단계 합의 그 협상을 시작하겠다. 시작은 하겠으나 그래도 그 서명식은 2단계 서명식은 뭐 적어도 1년은 걸리겠다는 그 정도가 그 시장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 그 1단계 서명식 이후 그 2단계, 3단계 그 실현 가능성이 조금 의문이 제기되면서 차익 매물이 조금 출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날 시황이 어땠냐면 그 업종별로는 금융과 산업 그리고 에너지가 하락을 견인을 했고 그리고 종목별로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보잉이 1.91% 하락했는데 보잉이 하락한 이유는 최대 부품사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737 맥스가 수주가 그래도 있지만 이제 제조를 조금 머뭇거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받을 사람도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2,800명이나 해고할 거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업종의 그 고용자 수가 떨어질 거라는 그런 노이즈가 조금 있으면서 하락했습니다. 또 KB홈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하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하락했습니다. M&A 소식으로 일라이 릴리는 더미라를 인수하겠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두 종목 모두 상승했는데 일라이 릴리가 더미라를 인수하는 그런 가격은 11억 달러로 발표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시장도 좀 전망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번 주에는 뭐 역시 가장 초미의 관심은 미중 간의 1단계 합의문에 대한 서명. 네.
그리고 사실 뭐 서명하고 나면 뭔가 좀 코멘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또 예정돼 있네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말씀 언급을 하신 그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이미 많이 반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말씀하신 금통위는 이번에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소수 의견이 한 두 명 정도 나올 거라고 저희 그 하우스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이벤트로는 JP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있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JP모건 헬스 컨퍼런스와 더불어서 기업 실적이 발표됩니다. 미국 그 4분기 19년 4분기 실적이 이번 주부터 금융주부터 이렇게 발표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은행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때문에 그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내 증시만 본다면, 그래서 국내 증시는 미중 그 소식들에 가장 민감한데,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미국 증시에 일어나면 국내 증시에도 일부 출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하단이 조금 받쳐지는 게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단은 2170, 그리고 상단은 2230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하는 국내 주요 일정들, 네,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보를 보면서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서명식,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두 가지가 볼 수 있는데, 그 이것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 실물지표들이, 중요한 실물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실물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중국 쪽의 지표들부터 살펴보면 내일 화요일 수출입 동향 지표들이 발표되고, 수출입 동향 지표들은 컨센서스가 그 지난달에 비해서는 그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출과 수입 모두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하지만 중국의 그 지표들이 금요일날도 발표되는데, 금요일날의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 자산 투자,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 부분에서는 살짝 그 개선 폭이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고 저희 하우스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압력에 불구하고 그만큼 크레딧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그 시장 개방의 속도나 이것은 급진적으로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의 마찰도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반등폭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지표들 중에서 중요한 게 목요일과 금요일날 발표되는데, 목요일날엔 소매 판매, 가장 중요한 미국의 지표죠. 그리고 금요일날에 발표될 지표는 산업 생산. 소매 판매는 잘 발표될 것 같습니다. 12월 지표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연말 쇼핑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보다는 12월에 더 많은 소비를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산업 생산은 11월 달 전월 대비 마이너스 1%를 기록했는데 12월 달에는 소폭 반등세를 보인 0.2%, 역시 그 무역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된 그 수혜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말 지나면서 그 영국 쪽의 브렉시트와 관련되는 기사들이 뭐 특별히 눈에 띈 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네.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안 갖고 있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미국 대선 관련 소식들입니다. 아,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블룸버그가 지금 지지율이 한 5위 정도를 5위, 6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재산이 미국 재산가 중에서 8위잖아요. 55억. 트럼프가 그 앞에 가면 작아지죠. 굉장히 작아지는데, 한 500억 달러를 갖고 있는 재산가입니다. 하지만 그 블룸버그가 말한 그 소식이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그 다른 민주당 후보들을 후원해서라도 마케팅 비용을 지불할 그 의향이 있다. 무조건 트럼프를 쓰러뜨릴 그 각오가 되어 있다. 의지가 있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 민주당 쪽에서는 긍정적인 그런 부스트가 생긴 거죠. 근데 원래 저기 그 블룸버그는 공화당 성향인데. 아, 네. 이번에 왜 민주당 오르기 꼴이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년 전에는 물어보지 그랬어요. 아, 너 뭐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서 터미널을 통해서 네. 넌 왜 그러니? 하면서 기회가 되면 한번 트위트해 보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아직까지 누구도 민주당 쪽은 강자로 떠오르지 않은. 네, 아이오와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오와 그 코카서스.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 또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